안 읽어줬어요? 그럼 난 선생님이 아니네? 아 참, 나는 누구야? 나 누구였지? 나 선생님 할 거예요? 이모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선생님. 선생님으로 할까요, 그럼요? 아, 근데 왜 도화책을 안 읽어주세요? 알았어요. 도화책을 읽어줄게요. 선생님이 오늘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해봐요. 알았죠? 사실 우리 은하는 정말 육삭동이죠, 그죠? 여섯,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어야 되는데, 10달을 있어야 되는데, 6달 있다고 나왔어요. 알죠? 그래서 아주 요만한 아기가 지금 이렇게 큰 거예요. 대단해요. 그래서 오늘 저 뭐예요? 저기 동그란 거 까만 거? 어, 왜 웃어요, 근데? 왜 웃어요? 되게 쑥스럽죠? 이제 앞으로 이모가 가끔 너를 모시고요. 이렇게 그림책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거예요. 자, 그림책이 뭔지 이모가 얘기해 줄게요. 그림책이 뭔지 알아요? 그림책 뭐예요? 그림책이 뭐야? 괴물들이 사는 나라. 어, 이런 것처럼 글도 있고 그림도 있는 게 괴물들이 사는 나라래요. 응? 어, 아니다. 나 틀렸다. 그림책은 이렇게 글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치? 그림도 있고 이런 걸 그림책이라고 해. 그래서 이모가 그림책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 줄게. 그림책은 이거 다한 다음에 미봐요. 알았어. 아, 미봐요. 알았다고. 알았어. 네. 미봐요. 자, 이렇게 그래 그림책 맞아. 알았어. 그림책은 이렇게 춤을 추듯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면 뭐가 되는 거야? 그림책이 되는 거야. 너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래? 우리 이모도 그리고 너도 한번 그려보고 그림으로 하나 그려봐. 자,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려볼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열지? 자, 그려주세요. 자, 어디로 그려요? 여기다 그려주세요. 자, 지금 이모의 모습과 그다음 너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글자도 써주세요. 네. 네.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동안 이모는 얘기 좀 하고 있을게요. 저 카메라를 보고요. 네. 우리의 뇌는 다시 그리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우리의 뇌는 글과 그림의 하나의 연결 동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동기화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사진작가 네를 류시는 글과 그림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로서 정체성과 어떤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아이코노 텍스트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여기 은하가 이렇게 그 자기 이름을 쓰고 그리고 아주 예쁜 그림을 그리고 어떤 색을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 또한 우리 은하의 작은 그림책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궁금하시죠? 우리 은하가 어떻게 그렸는지, 그쵸? 아직 다 끝났습니까? 아직 더 있어야 돼요? 이모 안 그렸어요. 이모 나를 이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 그려주세요. 네. 야, 어떤 모습이 나올지 궁금하다. 자, 다음 제가 지난 1화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책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가지고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제가 우리 은하에게 읽어주면서 은하가 나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 모리스 센다. 글 그림 강무홍 옹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하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작품은 1964년 칼데코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상인데요. 심리학자 브루노 베텔하임은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나라에 있는 캐릭터를 보고 굉장한 악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악평을 했냐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어린이를 아주 무섭게 만드는 그림체이다 라고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그림책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무섭게 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권위 도전한다 권위에 도전한다 라고 이 당시 1964년 이후 그죠 1970년 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 그림책을 바라보았을까 왜 그렇게 바라보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죠. 따라서 어떤 시대의 정신을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이야, 자 은하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하의 그림입니다. 은하의 그림책 이야기.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얘기해 주세요. 이게 누구예요? 여기 써 있잖아. 아 이게 은하예요? 이거는요? 이모. 와우 이모예요? 근데 요거 보라색 이건 뭘까? 그런지 아니라 파랑색. 아 파랑색 이건 뭐예요? 파랑색 바지. 아 바지를 입고 있어요. 저는요? 이모는요? 이모는 검은색 바지를 입고. 아우 검은 이거 요건 뭘까요? 하트. 아 하트군요. 야 그러면 이모 내가 이모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봐봐요. 은하는 이모를 사랑한다. 땡? 땡이요? 그럼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나는 그렇게 읽었어. 은하는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뭐지? 나는 써볼게요. 나는 말로 일단 하고 쓰면 어떨까? 나는 아니, 그러니까 말로 하고 나는. 나는 좋다.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좋다. 아, 옆에 있는 사람이 좋다. 알겠습니다. 이야, 멋진 그림책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림책은 아이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씨를 읽어보세요. 네. 이은아, 이은아는 이모를 사랑해요. 아니, 이은아 니시유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가 들려줄게. 잘 들어봐. 이거 누가 붙였어요? 이모가 붙였어. 왜요? 이모가 이전에 이거 가지고 수업을 했었지. 들어봐. 괴물들이 사는 나라. 자, 보여? 자, 이게 누구야? 괴물. 지금 괴물이 뭐 하고 있어? 표정이 네. 어때? 슬퍼요. 왜 슬퍼? 혼자 있어요. 아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짠 이게 뭐지? 배. 이 배? 이 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몰라? 한번 들어보자 이야기를. 자, 짜잔. 괴물들이 사는 나라. 그날 밤에 맥스는 늑대 옷을 입고 이런 장난을 했지. 이런 장난도 했고 엄마가 소리쳤어.
이 개물딱지 같은 녀석! 맥스도 소리쳤지. 그럼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버릴 거야! 그래서 엄마는 저녁밥도 안 주고 맥스를 방에 가둬버렸대. 바로 그날 밤에 맥스의 방에선 나무와 풀이 자라기 시작했지. 맥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도깨비 만날 생각. 어? 괴물들을 만날 생각. 괴물들이 만날 생각을? 우와! 어떻게 알았어? 나무와 풀은 자꾸자꾸 자라났고 나뭇가지가 천천까지 뻗쳤지. 이제 맥스의 방은 세상 전체가 되었어. 맥스는 맥스호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아가 밤새 항해를 했지. 근데 네 얼굴을 보니까 너무 졸립다. 그치? 안 졸려요. 우리 다음에 읽을까? 아니 이거 말파 이거 먼저 잊지 말고 내 먼저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가자. 그래,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갈까? 그럼 다음에 할까? 다음에 하지 말고 그럴까?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따가 밥 먹고 이후에 와서 하자. 또 다시 와서 집 자고. 알았어. 그러면 저 카메라 보고 인사하자. 시작.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봐요. 봤어. 나 인사 시작. 안녕하세요. 은하의 깜짝 게스트 출연 어떠셨나요? 은하가 앞서 그린 이 그림을 한 장을 통해서 은하의 그림 이야기, 작은 한 장의 그림책 안에는 은하의 어떤 정체성과 은하만의 고유한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하의 마음이 담겨져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은하의 마음을 읽으셨나요? 이렇듯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쓴 모리스 샌닥은 앞서 부르베텐 하임의 악평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 학자들 중 프로이드와 대상관계학자인 도널드 위니컷 등의 이론들이 관심을 끌면서 새로운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1960년대, 1970년대의 어떤 교육적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사회,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어떤 시대 정신이 반영되어 평가되어진 그림책이 바로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아이들이 이 그림책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어떡해. 모리스 샌닥 그림책 안에서 아이들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 버릴 거야. 또는 조용히 해! 라는 이런 단어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울리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버릇없는 아이가 될 수 있지만 아이들도 자기만의 어떤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공간과 시간이 바로 괴물들이 사는 나라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조용히 해! 내가 너를 잡아먹어 버릴 거야! 라는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가 없으십니까? 다음 시간에는요, 성인 독자들은 또 어떻게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읽고 바라보고 해석하는지 함께 그림책 토크쇼를 통해서 그림책과 함께 놀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냐고요?
남자 지금 두 분은 섭외가 됐고요. 또 어제 또 한 분의 여자분이 섭외가 됐습니다. 몇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림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통해서 톡톡톡 그림책 톡 쇼쇼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림책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림책 이야기 세상 그림책을 통한 성인들의 이야기 세상 속으로 한번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야기 세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러니까 좀 전문가답게 차분하게 인사도 해야 되는 건가요? 자 해야 되는 건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